향토 음식 전수 프로젝트 밥상의 전설 시민부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영보 광영정 네, 교수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희범 네. 정기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명절 내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육남매의 그 장남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동생, 조카들 뭐 시끌벅적하게 보냈습니다. 예, 예. 아, 뭐 상상이 됩니다. 네. 황영정 교수님은요? 어휴.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명절이라 네. 스트레스, 부담, 두통, 아. 신경통으로 예, 그 네. 연결되는 맞습니다.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조카가 15명이라 15명 그 세뱃돈 졸라 캐고 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도 한, 뭐, 한 40명 가까이 모였는데 돼지한테 명목을 빌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먹고 특히나 그 우리 또 큰형님께서 또 잘하시는 게 김치찌개거든요. 돼지고기 듬성듬성 썰어 넣어가지고. 그래요. 뭐 우리 제수씨라 뭐 제수씨들이 네. 뭐 시아버지분이 그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우리 산기 세 때마다 밥상을 차려내고 또 거두고 또 중간중간에 손님들 맞아요. 오시면 또 명절에 간식도 막 내고 막 다과상도 내고 하잖아요. 우리 주부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또 남아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명절 그렇죠. 후에 이 남은 음식들 네. 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인데 오늘 그 고민을 밥상의 전설에서 좀 가볍게 해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명절 음식 잔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밥상의 전설. 간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간국? 근데 안 들어봤었나 모르겠어요. 간이 돼 있는 국물로 간국이라 가겠지. 간국은 해장국이나 간국이라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얘. 간국이 소금이라 공짜서 찬데. 뭐지 옛날에? 한번 맞춰보면 되지. 물에 부어놓고 물에다 담가놓고 반찬 음식에 그까 찍어 국물 찍어 먹고 밥는 거 그랬다요. 네, 그걸 거지탕이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요즘도 해 먹어요. 밥상은 간국, 간국.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 짠맛이 나는 예. 국물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으로 끓인 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이미 간이 되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끓였다고 해서 간국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간국이 밥상에 오르면 예. 아. 명절도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렇군요. 그 명절에 만든 그 생선과 전이 네. 그 며칠 지나면은 수분이 빠져서 뻣뻣해서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선 먹고 남은 뼈, 대가리 이런 거를 한 냄비에 넣어서요. 푹 끓이면은 따로 간을 안 해도 예, 간간하면서도 그 새로운 음식이 되거든요. 그렇죠. 흔히 잡탕이라고 하는데 아, 네. 예,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각각이더라고요. 그래요. 진주에서는 거지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 이제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또 전찌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전찌개, 전찌개는 네네. 기억나요. 예,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아. 명절 뒤나 먹을 수 있는 이 간국을 예. 파는 아주 유일한 식당이 진주에 딱 한 곳 있습니다. 네. 우리 서부 경남 뭐 표준 말로. 걸베이탕. 그런데 이 걸베이탕에 생선, 육전 또 여러 가지 전 종류 부침개 같은 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서 미리 그런 걸 준비해 놨다가 네. 나중에 이제 끓일 때 땡초를 막 팍팍 집어넣고는 끓이는데 그 맛이 얼큰하면서도 막 짭조름한 이 국물 맛에 막 술병이 막 여기저기 막 썰어져요, 썰어져. 아, 네. 훌륭한 안주가 네, 되는군요. 네. 전찌개라는 이름은 굉장히 저도 익숙한데 그쵸? 말씀 네. 들어보니까
거지탕. 좀 이름이 그래요? 왜 하필 거지탕이라고 부르나요? 왜 거지들이 동냥을 해 오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막 갖고 들어오면은 그걸 한꺼번에 막 넣어서 이제 무릎고 끓이면 이제 잡탕이 되는. 아, 그게 이제 거지탕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 같은 거를 많이 넣으면은 또 걸베이 죽이 되는 거라. 풀어지니까. 네, 잘 풀어지니까. 걸쭉해지니까. 예. 사실 그 거지탕을 거지들만 이렇게 먹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예.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전을 다 모아서 이제 끓여서 먹었다고 해서 양반가에서는 네. 후렴 전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알고 보면은 좀 같은 음식이죠. 잡탕처럼 보여서 좀 뭐 거지탕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주 고기 많이 들어간 아주 고급진 음식입니다. 네, 예. 뭐 부르는 이름은 지금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일단 말씀만 들어보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다녀요? 오셨나요? 아, 우리 조리기능장 정의범 선생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아, 서울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거지탕이라고 하면 맛이 안 나지. 그럼요. 우리 동네에서는 걸베이탕. 걸베이탕의 원조. 제가 함께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조리기능장이 추천하는 최고의 걸베이탕? 걸베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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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걸베이탕. 아무튼 그거 맛보러 진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의 전설. 아, 촉성루다. 촉성루죠. 네, 아름답다. 진주. 네. 작년에 왔던 각설입니다. 누구세요? 다리 밑에 걸비라고 알라고. 드디어 제가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난강이 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서울형 경교의 왕초가 있다면 이곳 난강 다리 밑에는 걸베이들이 왁작왁작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왔던 그들이 꼭 다음에 다시 왔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왔던 각시리가 아주 진정한 시고 시고 데려간다. 아니 맨날 서울 사람이라더만 지역이 다 티가 나네. 간다. 아따, 오늘 막 뿌듯하다, 야, 이것만. 아니, 벌써 어디서 한 스쿨을 얻어오셨네요. 저걸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면 네. 오줌 쌌을 때 하는 얘기. 들어간다, 절 시구 시구. 어, 좀 놀라신 것 같은데요, 저분이. 부잣집에 가니까 이런 거 주더라고. 아이고 어느 집 부잣집이 이렇게나 많이 구워가지고 니한테 이 거지한테 이렇게나 많이 줬었고. 근데 묵딱묵딱 남다 보니까 뭐 좀 다르게 해먹을 게 없나 싶어가지고 왔다 아이가. 있지. 있나? 하모. 아니 보면 다 제사상에서 보던 음식들이에요. 전설님 아이고. 오늘 뭐 거지탕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얘. 그래. 잘 배워봐라 오늘 내한테 전설님한테. 그럼 뭐부터 해야 되노? 정 선생님 아는 분이세요? 아, 같은 동문입니다. 아, 그래 어쩐지 약간의 친분이 있어 보여요. 요 뭐 다시마도 있는데, 다시마. 어 다시마 좀 한번 안 닦아도 되겠나? 다 닦아놨는데 또 닦아라카네. 거지가 깨끗하게 갈라. 거지도 많이 게린다. 단디해라. 다시마 넣고. 대파 그냥 썰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불어갖고 툭 이렇게 부지런히 안 맛있겠네. 아, 또 내 거지라고 또 대충 해주는 거 아이가? 아이다 참네. 육수는 좀 간단하게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네. 예, 예. 요 생선을 진한 걸 한번 구워보자 후라이팬에. 아니 찐 생선을 만들어 또 굽노? 아니다 원래 거지탕에는. 오? 아니 저 큰 고기를 네. 지금 아 굽는 거구나. 거지. 어이구 소리도 좋다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만난 거 아이고 만난 거 침이 꼴딱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맛있겠다. 무하고 다시마하고 그렇지. 양파하고 대파하고 이런 거 딱 잡아 넣고 마지막에 활용 점점이 여기 요 대가리다. 요 대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다. 요 대가리를 딱 넣어야 생선 대가리를 우려내는 게 핵심이죠. 아, 그렇죠. 생선 대가리가 들어가야 그렇죠. 예 육수의 제맛이 나니까. 진한 맛. 아따야, 전이 이리 많이 들어가야 되나? 전이 이리 들어가야 맛있지, 골고루. 서대전이고. 왜냐면 명절 지나고 나면 보통 저렇게 전 네, 많이 남거든요. 맞아요. 네. 이 육전,
육전 이 무 봤나? 이게 육전이라? 그래. 귀하다고? 그럼 귀하지. 귀하다고 또 묵는다 이봐라. 거짓한 거리낀데. 이거 내가 저 서대. 서대. 서대 귀한 생선인데. 경상도에서는 서대 많이 올라가죠, 제사상. 그렇죠. 올라가죠. 이제는 뭐 듬뿍듬뿍 이어면 되는 기네. 요거 좀 찢어야지. 아, 어. 내가 찢을게. 아, 그냥 손으로 툭툭 찢어서 넣네요. 걸베이탕인데 손으로 툭툭 찢어 모아야죠. 저렇게 제 맛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소불전 아이가 경상도는 소불전이 까들하다. 그래, 이게 왜 꼬들꼬들하냐면 그냥 푹 이게 넣으면 끓을 때에 휙 풀어지거든. 풀어지면은 이게 불불해가지고 맛도 없고 국물도 탁하고. 근데 이걸 꼬들꼬들해가 넣으면 끓으면 쫀득쫀득하게 변하는 겁니다. 저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리지 않으면 아주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탕성이 네. 들어가면. 근데 천설님아, 우리 경남 지방에는 특징이 또 있나요? 거짓탕에. 경남 지방에는 요거 고추, 청양고추를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이거 고추? 한번 이 고추를 아까 내가 밑에 마이였지. 마이였지. 마이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요게 맑게 해가지고 끓이는 게 특징이고 경북, 경북에 가면 김치를 또 넣어. 김치. 김치를 뭐 저 김장김치 같은 거를 약간 씻어서 여기 넣고 고춧가루를 많이 넣는 사람도 있어. 고춧가루를 여기다 잡아야 된다고. 거지들도 한 번씩 모이는데 경북 아들은 그때 고춧가루 푹 풀어 먹더라고. 우리 그냥 땡초 팍 잡아 여기 먹더만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술이 맛있습니다. 언제까지 끓여야 되노? 이거 국물이 좀 뽀에 우러난다 싶을 정도로 끓이면 된다. 이제 다 돼간다. 우와, 이게 다 뭐. 아니, 거지탕도 저렇게 하니까 뭐 완전히 궁중 음식 같아. 그러니까요. 네. 내가 원래 아는 거지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거지탕을 끓여가지고 신선으로 만들어놨다. 거지를 내가 신문 상승을 딱 안 시키놨나. 그럼 내가 지금 양반 됐나? 그렇지, 그렇지. 이봐라. 양을 떠봐. 갑자기 상황극에 들어가셨어. 아, 내가 물 준비해 놓을게. 가만 있어봐. 아, 양반이면 그냥 먹을 수 있나? 가만 있어봐. 그 가만 있어봐. 한 거 딱 떠봐라. 거지탕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우아하다. 네. 그렇죠. 아니면 신술로 같아. 맞아. 맞아. 원래 후렴전탕이라고 하잖아, 저걸로. 아, 이래서 아가 까들까들 말리구나. 지금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다. 쫀득쫀득하지. 튀긴다. 국물이 칼칼하고 막 유진한 육수 그대로 배어 있네. 전설 걷나? 아이고, 전설님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확실히 전설 걷다. 그래. 아이고야, 침 흘리는 거 봐라. 좀 있어봐라. 야, 이거 참 어이가 없는 떡밥이야. 저 물손 아닙니까? 누가 이걸 거짓장에 계시고? 이거 먹고 나게 진짜 양반 되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진짜 진주 양반이라 불러줘라. 이제 내가 오면 내년에 내가 또 온다 이가. 그러면 거지 왔네 굳이 말고. 아이고, 진주 양반님 오셨네요. 우리 좀 얘기해 줘 봐라.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내가 딱 이거 묻다 이가. 오! 아, 우리 각설이 정기봉 선생님이. 아이고, 넘사시럽습니다. 넘사시럽습니다. 그 길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아, 넘사시럽습니다. 아니, 근데 뭐, 걸뱅탕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누가 봐서 이거를 거지탕이라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그렇지. 어마어마하네요, 예. 정말 고급지고, 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음식이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요 찐 생선만 해도 한 서너 가지 들어가고. 네. 네. 그 삼색전, 요게 부추전, 네. 육전, 고기전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그랑땡까지 해가지고 전마에도 한 네다섯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네. 고기에 두부까지 합치면은 물이 한 10가지 정도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음식이 한 대 어우러져서 어떤 맛이 날지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드셔보시죠. 네, 네. 네. 맛있게 드시고 그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국물부터. 진짜 국물부터. 국물이 아주 진하고. 와. 아우, 쨍토 들어가서. 아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먹는 것 소리가. 맛있잖아. 그 명절 전후에 그 과한 술로 속이 더부룩할 때 이 간국이 아주 최고의 해장국이 될 것 같네. 예. 거지탕에 얽힌 유래 중에서 또 좀 재미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예. 이제 상이 나거나 또 출상하는 날 이제 부고를 막 붙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거지들이 이제 글식을 하면서 그 부고를 다 떼옵니다. 그러면 그 부고에 붙은 날짜, 이제 상 나간 날짜, 뭐 출상하는 날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쫙 기재를 해놔요. 네. 좀 글 좀 안닦하는 이제 거지의 총무가 장부 정리를 쫙 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상 그날 때가 딱 되면 막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막 고함도 지르고 만호상 방류도 하면서 막 때를 쓰다 보면 이제 장갓집에서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거지들이 이제 출상한 날 그 상녀 앞에서 이제 만장을 예, 들고 가는 것을 큰 이제 깃발 예, 큰 깃발 같은 거 맨 앞에 서가지고 들고 하게 해주고, 예, 하게 해주고. 네. 그 대가로 그 장갓집에 넣은 그 제사 음식들을 아주 푸심하게 그래서 아주면 이제 그걸 들고 가서 막 이제 그거다, 예, 꼭 끓여 먹는 것이 이제 거지탕이라고. 그저 우리 저 정 원장님 말이 맞는 게. 네. 부고는 집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예, 부고는 보고 바로 대문 밖에다 꽂아놓게 되거든요. 아~ 예, 그 거지들이 다 수거해 갈 수밖에 없지. 그 날짜를 외워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소중한 정보네요. 그 더 재미있는 건 보면 네. 그 거지 총무가 기본은 상날을 우리가 매년 체크해가지고 다시 갔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상이 끝났는데요? 네네. 매년. 제삿날, 제삿날. 그렇죠. 제삿날인 거죠. 1년 뒤가 제삿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네 제삿날은 거지가 제일 잘 알아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제삿날이 그 거지 장부에 딱 들어오시면 거지의 영업 비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날 되면. 장부 비밀, 네, 그렇죠, 비밀이다. 그날 되면 거지가 완전 잔치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짓한 그 노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아, 요거 또 숟가락을 드려야 됩니다. 네. 작년에 왔던 각슬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으쌰, 으쌰, 늘어났나. 그래서 이런 거 다 나온 거잖아요. 정색을 하시고. 칭찬해. 아,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그렇죠. 장부자에 딱 기대하게 올해도 그날 그날자에 온 거잖아요. 제삿날에 맞춰본 거. 요놈이 또 온 거야. 작년에 왔던 각소리가 올해 또 왔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거지 타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왔던 각소리 애기들도 많이 노래 따라 불렀는데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 바로 이 있습니다. 음식과 또 예, 관련이 있죠. 네. 우리 거지탕도 보면은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면 그 재받는다는 그런 관습에 출발한다고. 예, 재받는 그런 관습에 출발해가지고 네. 밥 한 토리라도 나눠 먹는 그렇죠. 그런 복된 그 마음이 담긴 그런 음식이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정말 음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미덕과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남은 음식을 이웃과 나눈다는 그렇죠. 이 미덕이 네. 두 가지 지혜가 함께 합쳐져서 정말로 깊은 맛을 더 내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네. 그런 지혜가 담긴 음식이 경남에 네. 또 있습니다. 네, 지금도 드시고 계시네요. 네, 맹질 후에 좀 처치가 곤란한 음식 중에 나물이 좀 많잖아요. 나물. 나물 많아요. 나물 또 빨리 식기도 하고 맛도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는 네. 나물이라고 하죠. 너물이라고 해요. 그래, 보통 비빔밥으로도 해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네. 한계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나물을 가지고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소개해드리려고요. 이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명절은 끝났는데 오늘 밥상의 전설 밥상은 명절보다 더 푸짐한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나물로 어떤 요리를 해드셨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밥상의 전설. 지가요 오늘 동백 꽃은 이쁘게 빨강으로 칠라고 했습니다. 이요 이쁘지요. 네. 동백은 나무에서 한 번, 땅에서 한 번, 두 번 핀다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소개할 음식은 동백 꽃처럼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야, 이러다 여섯 시내 고향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다리가 또 예. 붙이고 있네요. 여기는 내도가 거북선 또 거북섬. 예. 거북이 같이 생겼다. 너무 좋은 데 사십니다. 예, 예, 예. 날씨가 좀 춥습니다. 오신다고 아,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니 그제는 맹절 때 남은 나물로 가지고 좀 특별하게 해먹는 무슨 음식이 있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아 그게 그 나물국이라고 있는데 다른 뭐 나물은 다른 데하고 다 같아요. 나물하고 탕국 하는 거는. 근데 이제 국물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탕국하고 나물하고 그 국물하고 섞어서 그냥 국처럼 먹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해서 드셨습니까? 아마 뭐 식구들도 대가족이고 또 뭐 귀한 때라서 아마 그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오. 아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그게 참 일이 많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나물하면 비빔밥을 오래 해서 나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물을 맡을 테니까 선생님은 탕수국 끓이는 거 한번 해보소.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쌀뜨물은 그 탕국 끓일 때도 넣고 국물만 나물 국물 만들 때도 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먹는 게 간장으로 간장으로 볶아가지고 그 쌀뜨물 넣고. 그러니 얼마나 국물이 진할까. 여기에 한 가지 국물이 더 있습니다. 탕국은 탕국대로 끓이고 예. 또 저 쌀뜨물 쌀뜨물대로도 끓이고 저게도 또 다시마하고 또 면체가 예. 들어가네요. 육수. 나물계의 여왕. 제가 한번 나물을 찢고 볶고 해보겠습니다. 비벼볼까요? 큰일이다. 이 테이블 높이하고 내가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그래. 너무 세 높이가 안 돼. 이상. 조금만 먹어도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간이 딱 맞고 역시 명인 선생님이네. 아, 오히려 저 선생님이 반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나물 지금 다섯 가지인데 이 계절에 맞는 그 해초가 나는 게 있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거 미역, 톳. 아 지금 캐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메인님께서 현지인인데. 맞아 현지인이야. 아니 쌤 이거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해놓고 잘라야지. 아 뜯으면 안 되고? 뜯으면 안 돼. 밑에 뿌리를 놔둬야 되니까. 아. 또 뒤에 올라오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잘라면 아. 됩니다. 이렇게. 예. 아직. 많이 안 자라서 짧아요. 꼬불꼬불 고사리 이 산 저 산 넘나물 말랑말랑 말랭이 아따 춥다 냉이나물 미끈미끈 미역나물 토실토실 톳나물 오, 더 푸짐해졌어요. 진짜. 야, 바다에 가서 미역을 땄던 배가 고파서 쭉 끓입니다. 와, 지금 이제 뭐 그냥 밥 비벼 안 됩니까? 이거 그냥 꼬마 해도 되고 꼬마. 밥 비벼도 되는데 또 국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물국 해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시죠 뭐.
저게 이제 간장이죠. 멸장, 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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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무슨 이런 맛을 상상을 안 했다. 와, 맛있다. 아, 전영아, 밥 좀 갖고 온다. 밥 좀 받아 먹으러. 어머, 저 큰 사발을 대접해요? 저 동네 사람 다 갈라 드신 거죠, 저거? 상놈 음식 같죠? 양반 음식 안 갖고. 선생님 먹어보니까. 먹어보니까. 말도 못 걸게. 먹어보면 양반 음식인데, 이거. 아. 오, 정말 다 드셨다고요? 진짜 맛있네요. 이만 좀 있어. 아, 우리 동네 또 정경윤 선생님께서, 야. 그렇습니다. 한 백합처럼. 네,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드시는 모습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맛이 있으셨어요? 아, 그 말 하면서 안 써요. 아, 저 말하면 안 써요. 말은 그 밥.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기말할 거 없이 네네네. 드십시오. 네. 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정경윤 선생님처럼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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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참느라고. 오. 국물이 아우 시원하면서. 이리 말아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나물의 깊은 맛. 대략 향수에 나물 넣고 밥 비벼 먹는 그런 맛쯤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맛이네요. 나물국에서 밥을 먹으니까 나물 씹히는 그 식감이 아주 대단하네요. 특히 이제 바다를 낀 그 어촌 이런 쪽에서는 뭐 산나물, 밭나물 이게 좀 귀하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으면서도 식구가 많으니까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고안을 한 거죠. 특히 남쪽, 남해 쪽에서는 그 풍등제를 지낼 때 이 나물국을 먹거든요. 그 동국세시기에 보면 영남지방 풍속의 영등신이라고 아시죠? 그 영등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나무새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무새. 예, 나무새는 멸장으로 묻혀서 간을 한 나무를 총칭하는 개념이거든요. 아, 나물이군요. 예, 나물. 그러니까 이제 각종 나물을 한 그릇에 담긴 것을 나무새라고 하는데요. 바람제를 지내고 음보 갈 때 이 나무새에 두부탕수를 뿌려서 나물국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람제라고 하는 게 이제 영등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네요, 이거네요. 두부탕수 넣은 거.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풍어제의 그 나무새의 가장 큰 특징은 뭐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나물, 무 뭐 시금치 나물 이 외에도 이제 바다에서 나는 그 미역 같은 거 이제 톳나물 같은 이런 해초 나물을 이제 반드시 이제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멸치 맑은 액젓 그 멸장이라고 하는데 그 멸장으로 이 나물을 조물조물 묻혀야만이 간도 잘 빼고 또 제맛이 예. 사실 멸장이 경상도 맛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채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섬유질도 많고 일단 소화가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우 그렇죠. 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그리고 이 그 탕수에 조개가 들어있어서 네. 단백질과 아미노산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완전한 음식으로 예, 볼 수 있죠. 또 이 쌀뜨물에 약간의 전분기가 있으니까 또 국물 맛이 더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저희가 이 진주의 거지탕과 또 거제 나물국까지 먹어봤는데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재미삼아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좀 거지탕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분. 아 이게 거지탕 100% 나올 것 같은데. 100% 나오겠습니까? 아닌데요. 한번 손 들어보시죠. 자 나는 거지탕이 마음에 들었다. 먼저. 오. 왜 안 들어? 왜 안 들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심판, 그러면 아, 이번에는 저는 이제 심판. 네. 나물국이 더 마음에 들었다. 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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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물국이 더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또 한잔술을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거지탕에 손을 들어주셨고 네, 그렇죠. 네. 네 또 이 웰빙 미식가인 우리 마나님들께서는 나물국에 손을 들어주셨군요. 그쵸?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푸짐하게 나눠 먹었던 우리 조상들의 덕이 이 한 솥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탕과 나물국. 아, 오늘 저희가 아주 제대로 푸짐하게 맛을 봤는데요.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또 다 함께 나눠 먹었던 복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새해 음식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한 음식 차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끝내볼게요. 밥상의 전설!